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저는 간호직, 보건직, 소방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데요. 세 개 직렬 모두를 준비할 수 없으니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할 텐데 어느 직렬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합격생분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요. 각 직렬의 준비 방법이나 장단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르치셨던 간호, 보건, 소방, 수강생들의 합격 사례 등도 말씀 부탁드려요. 자, 이런 사연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직렬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장단점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호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좀 제한적이어서 임용이 되면 8급부터 임용이 맞아요. 된다는 8급. 점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6급 금방 갑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직렬들을 준비하시는 걸 보면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으신데 선택 과목 같은 데서도 이런 하던 전공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시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그렇죠. 있어서 네, 저는 간호직에 좀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중요해요. 그걸 다시 보면 금방 생각나고, 그 제가 봤을 때 간호관리나 이런 과목들을 간호직 학생들이 마지막에 갔을 때 고득점이 대부분 나오더라고, 이게 아, 보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가 문제인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건직은 네.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분이 보건직을 보면 가산점 몇 점? 5점에 5점. 이거 있습니다. 큽니다. 네, 상당히 큰 큽니다. 겁니다. 예,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보건직은 꼭 그게 없어도 볼 수는 있는데, 하는 일은 사실 섞여 있잖아요, 아, 보건소 안에. 맞아요. 네. 예, 보건직렬 섞여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소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소방 학생들. 저는 소방에 대해서는요, 장단점을 먼저 운운하기 전에, 아무래도 소방 쪽은 체력 시험이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우리 9급을 준비하다가 소방 쪽으로 전향을 하는 학생들 중에 단지 합격점이 조금 낮다더라, 시험 자체가 조금 더 쉽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정보만 듣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했다가 체력에서 너무나도 무참히 패배를 하는 학생들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리고 체력 시험의 기준이 나름대로 까다로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뭐 이타적인 이런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체력 준비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실제 체력도 그 정도가 되는지가 먼저 고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 학생들 합격생분들 중에서도요. 뭐 수영을 했던 친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라톤을 했던 친구들이라던가 운동을 전공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했었던 맞아요. 친구들도 체력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라고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 그래서 합격이 좀 만만할 것 같다가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체력 시험까지도 내가 대비를 할수 있는지 이런 네.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어떤 직렬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요게 또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린다 그러지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기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 뭐 경찰도 마찬가지, 소방, 이게 체력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으니까, 아, 나 그냥 뭐 원래 좀 체력이 좋아. 이런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체력이 그냥 좋은 정도 안 되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신의 어떤 공부하는 과목, 그다음에 이제 적성, 이걸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간호보건직은 크게 뭐 차이가 없이 유사한 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소방은 전혀 다르죠.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자, 그렇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